안녕하세요. 미술한TV의 미수인데요. 저번 주부터 3D 프린팅 펜을 시작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. 그게 저번 시간에 만든 거는 피라미드예요. 이거 삼각형을 따라 그리고 여기도 삼각형이 똑같은 거를 네 개를 만들고요. 여기 바닥에는 이 네모나차 이거는 한 개만 따라 그렸어요. 도화지에 있거든요. 그리고 이번 주에 만든 거는 이거예요. 키스헤링의 작품인데요. 이거 그 빨간색으로 했고 여기는 그 검은색으로 따라 그렸고요. 여기 이거는 하얀색으로 따라 그렸어요.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건 보라색이에요. 이거는 피라미드라서 피라미드는 한 색깔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건 한 색깔이에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상당히 재밌어요. 이거 근데 연필로 먼저 따라 그렸어요. 근데 이거는 프린트를 이렇게 하고 이거는 프린트를 한 개만 해도 돼요. 그리고 이게 말리면 떼고 이것도 또 두 번째 말리면 떼고 또 세 번째로 말리면 떼고 네 번째도 말리면 떼요.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사실 이 네모난 거에 그 세모난 걸 먼저 발랐거든요.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해주세요. 이거는 무슨 검은 도화지를 위에 얹고 또 이거 그림 그릴 때 따라 그릴 거는 그냥 그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프린팅 물에 그냥 따라 그리면 돼요. 그리고 그 검은 특별한 도화지인데 그걸 얹으면 밑에 있는 종이에 따라 그려져요. 참 신기해요. 이거 보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